옛날 옛적에 할머니는 떡을 팔기 위해 산을 넘어가야 했어요. 어이쿠, 사 살려주세요.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하지만 떡을 먹은 호랑이는 그 다음 고개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 고개에도 나타났어요. 결국 할머니는 모든 떡을 호랑이에게 주고 말았어요. 집에 손자 손녀가 있어요.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. 하지만 호랑이는 결국 할머니까지 해치고 말았어요. 그리곤 생각했어요. 집에 손자 손녀가 있다고? 그렇다면 내가 이 할멈 못을 꼭 집을 찾아가야겠군.